1895년 10월 신호탄이 울리자 기다리고 있던 일본인들이 경복궁을 습격한다. 작전명 여우사냥. 표적은 명성황후였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냐! 못 들어간다 이놈들! 왕비의 심소가 있는 건청궁까지 쳐들어간 자객들은 황후의 행방을 부르며 궁녀들을 무참히 폭행한다. 곧이어 방으로 들이닥친 자객들. 아래가 조세나오이다! 물러서라고 하질 않느냐? 왕비가 궁궐내에서 참혹하게 시해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역사 전월 그날. 자, 오늘은요, 명성황후가 시해된 날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도 가슴 아픈 네.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좀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게 사실인데, 네. 제가 듣기로는 그 궁녀하고 명성황후를 헷갈리게 하려고 옷을 바꿔 입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드라마에서는 또 지금 보니까 아니네요. 네네. 그 기록이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이모군란 때 있었던 기록이에요. 아~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는 그런 기록은 없고요. 그러니까 두 사건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명성황후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내가 조선의 국모다 하고 이런 뭐 역대급 고통을 치고 그렇죠.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선의 국모니라. 실은 이런 일일수록 눈을 똑바로 뜨고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저 말씀하신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나중에 꾸며진 이야기이고 사실은 저러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뭐 10여 년 전에 어떤 신문기사에서는 명성황후가 살해당하지 않고 잘 탈출했다더라 뭐 이런 기사도 접한 적이 있었어요. 네. 아 진짜 그만큼 이제 미스터리에 가까운 어떤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인 것 같은데 저 오늘만큼은 가장 최신 버전으로 일본이 왜 우리의 왕비를 살해했는지 또 어떻게 살해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영 교수님 그 사건 당일로 가볼까요? 이게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난 경복궁인데요. 네. 근데 시해 사건이 있었던 당일 새벽에 일본의 이제 군대들은 어디에 직결을 하고 있었냐면 저 앞에 있는 광화문 쪽에도 있었고 동북 쪽에는 이제 춘생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 쪽에는 이제 추성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침입자들은 이 문들에서 이제 직결을 해가지고 궁궐을 사실상 에워싸고 있었던 거죠. 호위했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새벽 5시쯤에 추성문 쪽에서 총성 한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제 그 소리를 신호로 삼아서 사방에서 경복궁 안으로 진격을 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가 지금 이제 계무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이 계무문을 통과하는 것이 새벽 5시 15분경입니다. 이때 궁궐의 호위를 담당하고 있었던 조선군 이제 시위대에는 이 계무문하고 건청궁 사이 이 지점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요. 예예, 이 지점에요. 그런데 일본군이 이 계무문으로 들어와서 시위대를 향해서 일제 사격을 가하니까 이 시위대는 그냥 제대로 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흩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방어선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일본 자객들이 이 건청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명성황후의 처소였던 이 곤룡합에 들어가서 명성황후를 찾아내기 위한 수색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새벽 5시 30분경이었습니다. 저까지는 이제 또 30분 만에 도달을 했다고. 저항은 전혀 못했다는 뜻이죠? 우리 지난번에 그 경복궁 습격 사건 한번 다룬 적 있죠? 네. 그때도 일본군이 경복궁에 공병을 동원해서 그렇죠. 도끼, 톱 이런 걸 가지고 영추문을 부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조선군의 저항도 있고 해가지고 한 4시간 정도 맞아.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처음부터 사다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타고
이 경복궁으로 진입을 해요. 그래서 30분 만에 이 왕과 왕비의 처소까지 그 도달을 하는 건데 거의 뭐 옆집 담 넘나들듯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제 집처럼. 실은 그 전과 다른 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경복궁의 내부 구조를 일본 사람들이 훤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겠죠. 네, 숙련된 기술을 발휘한 거죠, 이번에는. 에이,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해본다고. 이 일본 자객들이 이 건천궁 안에 진입을 했을 때 이때에는 고종과 그리고 왕태자도 모두 이 곤영합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자객들은 고종의 어깨를 밀던가 아니면 당기는 이런 짓을 하면서 이제 고종한테 총을 쏘는 위협행위들도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왕태자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 옷을 당겨져서 이제 찢긴다라든가 아니면 일격을 당해서 실신 상태에 이른다라든가 이런 일들까지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수모를 당했을까? 상투 끌려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왕태자가 이제 일본인들한테 상투도 잡혀가서 끌려갔다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칼을 쥔 상태로 때렸는데 다행히 칼등에 맞아서 기절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진짜 그간 무도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종과 세자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동안 명성황후 입장에서도 굉장히 공포심에 떨었을 텐데 같이 있었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는 곤영합의 부속 건물에 오코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오코르의 궁녀들하고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게 왕비 얼굴을 알고 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다 죽이자.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때 같이 모시고 있던 내인들이죠. 궁녀들도 같이 죽었다라는 것도 되게 좀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상상해도 항상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행한 시대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확인하니까 지금 여기 계신 거잖아요, 명성황후가. 네. 이렇게 어떻게 보호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너무 절실한 마음이 네. 들어야 돼. 현재 후쿠오카현의 한 신사에는 명성황후를 시하는 데 사용됐던 칼이 보존돼 있습니다. 이 살해범으로 아예 지목이 돼서 현상수배까지 됐었던 토 카치야키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기증을 했던 칼이라고 하는데요. 칼날의 길이가 이제 90cm 넘는 전형적인 일본 장검의 모양이고요. 칼집이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칼집 뭐라고 써있냐. 번개처럼 늙은 여우를 찔렀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여우는 결국 명성황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그 역사기행 그곳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봤어요. 그리고 봤어요. 여기를 신사에 가봤는데 그냥 너무나 평범하고 평화롭고 그냥 할머니들이 와서 그냥 아이고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로 옆에 그 칼을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일반인한테는 공개를 안 한다 그래서 보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시젠도는 공개하지 않고 앞으로도 공개할 예정이 없다. 이거는 과거를 밝히고 싶지 않다. 그렇고. 그냥 이대로 그렇죠. 그냥 네. 넘어가고 싶다. 어떤 좋은 의미로 들리지 않고 그냥 그렇죠. 그죠? 증거 인멸. 인멸이죠. 진실은 그냥 묻어두겠다. 은폐하고 싶다. 묻어두겠다. 알고 싶지 않다. 이게 너무나도 느껴지더라고요. 그 건천궁에서 조선의 왕비를 칼로 시해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녹산이라고 하는 아마 이쯤 될 겁니다. 여기로 시신을 옮겨가서 여기에서 불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신을 훼손하고 없애려고 한 거죠. 그래서 명성황후가 죽지 않고 실종되었다라고 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증거 인멸 행위를 저질렀던 거죠. 일국의 왕비를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를 했는데 정말로 최선의 예의도 존중도 없는 죽음이었다는 거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더더욱 이제 을미사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제 봤잖아요. 근데 그 배후 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저 을미사변 그러면 자객들이 막 이렇게 경복궁 담을 넘어서 그렇죠. 막 난입하는 이런 광경을 그 상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군대가 동원이 됐어요. 일본군 경성수비대 일개 대대 600여 명. 일본인 자객 56명, 조선인으로 구성된 일개 대대 800명 이렇게가 동원이 됩니다. 조선인군 일개 대대 제일 많네요 또 조선인군. 뜻밖이네. 이렇게 많은 병력이 동원된 건 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게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당연히 궁궐이니까 궁궐을 지켜야 되는 훈련대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궁궐 호위대가 있었었는데 문제 뭐냐? 그 훈련대 자체가 일본인 교관들에 의해서 양성된 부대이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거죠. 이게 청일전쟁 이후잖아요. 청일전쟁 이후에 이 궁궐에 대한 수비는 일본군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 왕실에 대한 그 수비는 시위대가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일본군이 이 경복궁에 도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원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지금 생선을 맡겨놓고 당한 꼴인데. 시해 사건이 있었던 당일 오후 3시에 이제 각국 외교관들이 일본 공사관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특히 이제 러시아 공사였던 베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은 이제 일본인들이 자행한 일들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미우라 공사한테 따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미우라 공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이거는 훈련 대와 대원군이 모의한 사건이다. 또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일본 군대가 파견이 되었던 거고 그리고 일본 군대가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건이 일단락된 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군요. 그런데 굉장히 준비된 답변 느낌 나지 않아요? 얘기 자체가? 우리가 지금 우리 프로에서 지금 몇 주째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당하는 것 같죠, 지금 네, 느낌이? 지금 혼내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운요 때도 그랬고 경복궁 네. 점령 때도 그랬고 항상 조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법에 계속 당하고 있는데 뭐 사건이 일어났던 다음 날인 10월 9일 날 네. 한성신보라는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립니다. 대원군께서 왕궐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명성황후 시해가 될 때 대원군이 살해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자세히 볼까요? 보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근일 궁중에 온갖 폐단이 나타나서 뇌물이 공공연 행해지고 빨리 고치지 않으면 다가올 앞날이 어떤 지경에 이른지 알 수 없다. 이러한 형세가 대원군이 궐기하여 대궐로 들어가게 된 이유다. 뭡니까 그러면 저건 뭐 더하고 뺄 것도 없이 그냥 대원군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명성황후 살해의 몸통이다. 저거 진짜 뭐 정말로 지금으로도 아주 명백한 가짜뉴스 아닙니까? 가짜뉴스죠. 네. 마치 그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갈등 때문에 벌어진 그렇죠.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어떤 그 경쟁 거짓 명분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네, 흥선대원군이 그 시간에 경복궁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인데요. 네. 여기 좀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가 있어요. 그 당시 흥선대원군이 살던 곳이 아소당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새벽 1시에 일본 군과 자객들이 그 집으로 몰려가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에게 빨리 입궐을 해야 된다고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차질이 생겨요. 흥선대원군이 계속 시간을 미룬 거예요. 원래 거사 시간은 4시였는데 네. 대원군을 앞세워서 광화문 앞에 도착하는 시간이 5시가 됩니다.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난 게 뭐냐면 예정보다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동두 터오고 하면서 뭐가 생겨냐? 목격자들이 생기게 되는 효과가 생긴 거죠. 일본군이 이제 경복궁을 습격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고종은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돼서 항상 서양인들이 경복궁 안에 머물면서 그러면 이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도록 조처를 내리게 됩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난 이 날에는 누가 머물고 있었냐면 미국인 교관인 다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러시아 건축가 사바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고 있었는데요. 시해 사건이 일어난 건천궁 그 옆에 혁길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혁길당이 바로 이제 다이 그리고 사바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장소였던 것이죠. 보세요, 굉장히 가까워요 생각보다. 실제 거리가 몇백 미터 안 돼요?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저 정도? 네.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한참 뭐 문 들어가려고 시끌시끌할 때 이때 네. 이제 깨가지고 다 갔을 것 같아요. 진짜. 그날 외국인 목격자들이 마주쳤던 범인은 그럼 과연 누구였을까요? 자 사진이 말하는 그날과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외국인 목격자들이 마주쳤던 범인이 바로 이 사진 속에 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가담됐었던 소위 일본 낭인들, 그러니까 전체 이제 56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23명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 신원이 확인 가능한 사람, 즉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다치 겐조라는 사람입니다. 느낌이 벌써 약간 그 그래요? 눈매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막 낭인스럽지는 않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사진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네? 사진 자체에 있습니다. 바로 뭐야? 사진이 찍힌 장소가 한성 신보사네? 그렇죠. 한성 신보사. 네. 아까 흥선대원군 연루서를 보도했던 데가 요 한성 신보사 그러게요. 맞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뭔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지금. 아다치 겐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단순하게 한성신보의 사장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행동 책임자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사진이 나오는 한성신보사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비밀 아지트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언론이 처음부터 이 시해 사건에 가담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언론사가. 그렇죠. 사장이 배우니까요. 어쩜 좋아.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성신보 배 시해 사건의 지금 발대식 사진인 거예요. 그죠? 진짜 저는 뭐 사이비 언론은 들어봤어도 그죠? 저렇게 무슨 범죄 집단 언론사. 일본은 명성황후 사례는 물론이고 흥선대원군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 양 언론 플레이까지 사전에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 한 장의 사진이 그들의 치밀한 계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게 우리가 낭인, 뭐 직업도 없는 깡패들의 소행 뭐 이렇게 알았는데 전혀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직업을 봐도 벌써 신문사 사장도 있고 한성신보사의 주필도 저기 있었고 편집인도 저기 있었고 공사관 직원도 있었어요. 또 심지어는 미국에 유학을 해서 하버드 대학이나 펜실바니아 대학을 나온 사람들 그리고 의사 이런 사람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엘리트들이에요. 저 한성신보사 사장 아다치 겐조만 해도 그 이후 일본에 돌아가서 14선 의원이 돼요. 1930년경에는 우리 내무부 장관 내무대신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을미사변에서 저런 정말 야만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저 사람의 인생에서 전혀 흠이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분노할 일이죠. 흠이 아니라 오히려 훈장쯤으로 여겼을까요? 네. 뭔가 더 뒤에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물 누군가가 배후에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가만히 듭니다. 네. 이 사건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장의 문서가 일본에서 발견됩니다. 무스 무네미스 외삼께 보내주신 글을 보고 크게 경악했습니다. 이노우의 백작을 즉시 조선에 보내야 합니다. 이대로 손을 놓고 방관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각의에서 결정되는 대로 단행하십시오. 1895년 7월 8일 야마가타 아리토모 육군 대장. 야 지금 뭐 경악, 그죠? 뭐 즉시, 뭐 도저히, 단행 단어들만 봐도 뭔가 지금 큰 일을 지금 준비하고 실행하려고 한다 이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 편지가 작성된 시점을 보면 을미사변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마가타라고 하는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만큼 일본 정계 내에서는 이제 거물로서 손꼽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 편지를 보면은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모의했던 그런 증거를 이제 엿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각의에서 결정되는 대로 단행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냐? 명성황후 시해 사건 자체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각의의 결정이 반영된 사건이고 그때 시기로 보게 되면 이토 히로부미 내각에서 결정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아까 있었는데요. 이노우의 백작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894년 10월경에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에 대한 정권을 부여받고 나서 한국의 주한공사로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도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7월 10일에 이노우에는 자신의 후임으로 강경파 군인이었던 미우라를 추천하고서 실제로 9월 1일에 미우라가 주한공사로서 조선에 파견하게 됩니다. 강경파 군인을 조선공사로 추천했다. 근데 군인을 이렇게 외교관으로 보내는 것 드문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이례적인 거죠. 한 가지 또 재밌는 사실은 저 야마가타 이토 그리고 이노우의 세 사람이 서로 친구 사이예요. 맞아요. 전부 일본에 학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이때 일본 그 내각에 들어가서 조선 침략을 공모한 사람들입니다. 미우라가 서울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임자였던 그 전임공사 이노우에가 일본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17일 동안 미우라와 함께 서울에 머뭅니다. 이때 무슨 일인가가 모의가 된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볼 때 미우라가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조선의 왕비를 시해했다.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 지금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저는. 뭔가 거대한 음모가 지금 실체가 쫙 드러나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 좀 해봅시다. 네. 네. 지금 주한 일본 공사, 그죠? 이 사람이죠? 백작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이노우의 가오루. 이 사람이 보니까 계획을 한 거예요, 그죠? 계획. 네. 계획을 했고 후임으로 이 사람 군인 네. 네. 미우라 고로 이 사람을 이제 추천을 했고 네. 그래서 이 계획을 미우라가 네. 실행을 한 거예요. 행동대장으로서 그렇죠. 작전을 짜고 네. 실행을 했어요. 네. 근데 저 뒤에서 네. 이토 히로부미가 네. 이 모든 것을 알고 예. 끄덕끄덕하면서 승인을 해 주었다. 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전말과 배후가 무엇인가? 이 표 안에 한 방에 정리가 되네요. 이윤석 씨가 정리를 참 잘했어요. 네. 저 뒤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좀 분명했고 나중에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을 때 네. 그때 이토 히로부미의 제목으로 첫 번째로 된 것이 명성황후 시해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리가 정확한 거죠. 그 미우라 주한 공사는 이제 사변, 그 시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착착 이제 준비를 진행해 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한성신보사의 사장이었던 아다치 이 사람을 그 미리 사전에 만나서 그 6,000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주면서 낭인들, 자객들을 모아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일본군이 직접 시해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많은 그 역사 사전들을 보면 을미사변 또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그런데 분명히 낭인이 아니고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습격한 이런 사건으로 정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분명히 일본의 공권력 집단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그렇죠? 우리 왕비가 살해된 사건이 이미 명백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낌새를 뭐 눈치를 못 챘어요? 이게 좀 네. 상황이 재밌는 게 이 미우라 공사가 을미사변 한 달 전쯤에 부임을 합니다. 네. 이분 별명이 뭐였냐면 네. 연불공사였습니다. 연불공사. 그러니까 두문불출하면서 그냥 불경만 읽고 이렇게 밖에 왕래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 그냥 와서 그냥 뭐 적당하게 하고 가려나 보다라는 어떤 행동을 보이니까 왕실도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죠. 철저한 기만 정신을 갖고. 그렇죠. 말 그대로 공연불 아닙니까? 이게 공연불. 우리 속담에 노는이 연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노는이 연불한 게 아니고 그저 엄청난 음모를 꾸미면서 연불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자, 근데 일본 정부는 왜 이렇게 명성황후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죠? 총리각하, 여우 사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우 사냥은 안 돼, 카카. 상대는 조선의 왕비야. 조선의 왕비를 시해하고 일본의 식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일청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막대한 재력과 인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희생을 대가로 얻은 모든 것을 일본은 하루아침 잃어버렸습니다. 아라사의 개입 때문입니다. 아라사를 움직인 건 조선의 왕비입니다. 그런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네. 이토 히로부미가 반대한 것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연기를 하는 거죠. 아, 저거 자체가 저게 자체 연기라니까요, 지금. 연기자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연기하는 연기를 하고 있다? 아, 고중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수준 높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근데 마지막에 그 미우라가 네. 막 악을 쓰잖아요. 아라사가 개입했다. 아라사 때문에 명성황후를 지금 죽였다는 얘기인데 아라사가 뭐 무슨 말인지. 아라사가 러시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 청일 전쟁 했었을 때 시모노세키 조약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뭐 조선에 대한 이권도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타이완과 요동반도, 요즘 말하면 랴오뚱반도 일대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잖아요. 바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본의 요동반도를 획득을 했는데 러시아 또한 이제 저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라는 건데요. 1891년부터 러시아는 저기 유럽 쪽에 있는 모스크바하고 그리고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시베리아 철도를 이제 착공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이제 진출 방향이라는 것이 어느 곳으로 정해져 있는가? 곧 시베리아, 만주로의 진출 방향이 이제 정해져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는 저 긴 과정을 철로까지 깔아가면서 열심히 왔는데 네. 갑자기 죽어서 개죽는 기분이 그죠. 일본은 그냥 한꺼번에 뺏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일본이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을 이제 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네. 이 세 나라가 일본 주재 그 외교관들을 일본 외무성에 보내서 요동을 다시 내놓아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국 간섭이라고 해요. 네. 일본으로서는 정말 억울했겠지만 네. 이 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뭐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도 못할 시절이기 때문에 일본이 저 랴오뚱반도를 내놓게 되죠. 임진왜란 159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질러요. 조선을 넘어 중국 대륙으로 막 그러면 막 병사들이 막 와 막 함성을 지르고 막 그러는데 300년 묵은 거대한 야욕이 러시아의 말 한마디로 뜨기 좀 물거품이 됐으니. 웃으면 웃음이 새어나와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살한 군인만 40명이 넘었다. 왜요? 네? 왜? 분개돼서 그러니까 위의 어떤 상층부부터 일반 백성까지 흥분해서 당시 기록을 보면 전쟁의 승리를 외교가 망쳤다 이런 막 분노가 떠들었고 러시아가 당시 열강인 프랑스랑 독일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그들이 와서 또 포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네. 같이 공존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들이 우리한테 한 짓을 보면 좀 죽도록 패놓고 손가락 하나 아프다고 손가락 하나 잘려나갔다고 막 징징거리는 뭐 그런 약간 그렇죠, 야구의 그렇죠. 애미운 좀 행태인데요. 지금 말하자면 깡패가 돈을 뺏었는데 이걸 갖고 가다가 더 힘센 깡패한테 그걸 또 뺏기는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네. 일본이 굉장히 강한 줄 알았는데 러시아의 말 한마디에 그 전쟁의 전리품을 꼼짝 못하고 내놓더라.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의 힘을 좀 견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조선이 하고 이때부터 반일, 친러 정책을 펴게 되는데 네. 일본 쪽에서 조선의 반일 친러 정책의 중심에 네. 명성황후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인 게 명성황후다. 근데 결국은 네. 고종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요. 그렇다면 일본은 명성황후가 아닌 고종을 타겟으로 삼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우리 군의 카더라 통신입니다. 궁금해요. 왜 일본은 고종이 아닌 명성황후를 노렸을까요? 공식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명성황후. 그녀 뒤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 국적의 프랑스인 앙투아네트 손타. 그녀는 명성황후의 지시에 따라 각국 외교관들과 소통하며 밀사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녀를 통해서 수많은 밀서들이 오갔던 거죠. 그야말로 손탁은 명성황후의 비선 실세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아, 이 어색한 말투. 우리의 카더라 통신이었습니다. 네, 손탁이라 그러면 네. 약간 이제 성은 손 씨고 이름은 탁인 네. 우리나라 분 같은데 저분이 이제 바로 앙투아네트 손탁 여사입니다. 1885년 초대 러시아 공사였었던 베베르의 가족 자격으로 입국을 하게 되고요. 무려 25년간 조선에서 보냈던 인물입니다. 네. 25년. 아,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듯이 1880년대에 미국을 비롯해서 외국과 수교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선 정부에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이 외국어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초대 러시아 공사인 베베르가 왔을 때 그 처남의 처형이 되는 사람이에요. 네. 족보가 좀 복잡한데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4개국어에 능통한 정말 유능한 네, 여성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에 와서 얼마 만에 우리말까지 배워서 5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손탁을 이 궁중 아내를 처리하는 국내부의 통역으로 특별 채용합니다. 아, 그러니까 카더라가 아니라 이제 실존 인물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극카더라야 극카더라. 그 명성황후와 손탁 이분이 어떻게 좀 인연이 된 건지 총애를 받게 된 건지 계기가 궁금하네요. 오늘 왕비전하께서 음미하실 커피는 비엔나식 커피입니다. 어제 마셨던 거와는 다른 거란 말이냐? 예, 마마. 커피의 종류가 많기도 많구나. 커피 너무 좋다. 종류가. 왜? 맛이 좀. 쓰면 설탕을 더 타. 병원이네요. 어쩌죠? 나는 근자에 손탁이란 보물을 얻었다. 이 기계는 죽음기라는 것입니다. 죽음기? 예, 전하. 그거 참 신기하구나. 아, 명언이네요. 네. 쓰면 설탕을 더 타거나. 아. 고종이 갑에 커피를 좋아했다는 건 좀 널리 알려진 사실이 됐는데요. 이 손탁이 만들어준 커피하고 손탁이 만들어준 그 프랑스 요리를 고종이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밤에 이 서양의 전래동화 같은 것들을 명성황후한테 다 읽어주기도 하고 또 이제 각국의 풍물,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려주니까 네. 그만큼 명성황후는 이제 국제 관계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정치 감각도 길러지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 원래 술 친구는 못 믿어도 밥 친구는 믿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 손탁 여사가 고종과 명성황후의 입맛을 저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황후하고 이제 취향도 좀 알려드리고 교양도 좀 알려드리고 이러면서 친해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특이한 여성이다 싶어서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꽤 있어요, 사진이. 네. 이 보면은 하늘에 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찾기가 쉽습니다. 정 가운데를 찾으면 항상 이렇게 좀 그러네. 손탁 여사가 가운데 딱 자리를 합니다. 센터. 그 아이돌들도 이렇게 센터 싸움이 치열해요. 가장 중요한 자리. 센터. 그런데 우리도 그날의 센터. 그러네요. 지원형 센터. 가로 사진은 국내부에서 일할 때 조선인 관리들과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네, 이 세로 사진은 외국 공사관의 외교관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두 사진이 같이 있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손탁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국내부에서 일하는 조선인 관리 그리고 조선에 와 있는 외국의 외교관들 모두와 어울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건데 여기 하나 더해서 여성이었기 때문에 궁궐 출입이 자유롭고 명성황후도 쉽게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손탁이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정보의 핵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저분이 지금 얼마나 외교적인 분이냐 하면 카메라 정면을 응시하지 않아요. 이거 이제 세련된 시선 처리죠. 정면으로 보지 않는. 아, 그럼 저도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손탁의 주된 활동 무대가 되었던 게 이제 손탁의 집 자체가 이제 주요 활동 무대였는데요. 그 손탁의 집은 정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동이라고 하면 외교 공간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손탁은 자신의 집에 이제 각국의 외교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부 고위 관료 그리고 선교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교 활동들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정동 나오니까 또 문득 지금 이거 막 깔리고 있죠. 흐르고 있죠. 세월 나오고 있죠 지금. 이게 지금 이문세 씨 광화문 연가에 나오는 바로 그 정동을 말하는 거죠? 아, 그렇죠. 아, 네. 아무튼 저 독수궁 돌담길 옆 정동길은 지금이 제철입니다. 이 정동이라는 공간에 사실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프랑스, 러시아, 미국, 영국
그러니까 당시에 서양의 공사관들이 다 정동에 밀집되어 있던 거죠. 여기서 외국인들 그리고 이 외국인들과 관련된 뭐 조선인 관료 간의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바로 이 정동에 손탁이 살고 있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이제 외교 문제가 논의가 되는 것이고 이런 자리에 명성황후가 손탁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고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특히 미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를 펼쳤던 거죠. 아까 저 영상에서도 미우라가 아라사를 끌어들인 거는 조선의 왕비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보니까 이 명성황후와 손탁이 상당히 그 외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아, 요거는 이제 뭐 저의 좀 과대 해석일 수 있는데 그 삼국 간섭의 나라가 러시아, 독일, 프랑스 그렇잖아요. 근데 손탁이 독일 국적이고 프랑스인이고 러시아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딱이다. 어떻게 좀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지도 않을까 이런 소름. 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소름. 아니 뭔가 그런 아니 관련이 있어요? 삼국 간섭의 몸통은 손탁이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거 지금 웃으셨어요 지금. 아니, 예, 손을 다 치면서 지금 웃으셨어요 지금. 재밌습니다. 너무 저도 깜짝 놀랐네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손탁은 당시에 있어서 되게 정치 그리고 사교계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던 중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교관들이 많은 지역을 찾아가는 또 조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본의 영향력이 막 강화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막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마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또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동에 가면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관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동을 왕래하는 출입하는 이 조선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게 돼요. 그 모임을 정동 불악부라고 합니다. 불악부라는 것이 클럽이라는 말이잖아요. 정동 클럽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멤버를 살펴보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목격한 그 미국인 군사고문 다이, 선교사 언더우드, 교사로 와 있던 미국인 헐버트, 미국 공사관의 알렌 대리공사 이런 사람들도 정동 불악부의 멤버였고 여기에 이완용 이때까지만 해도 그 친미파였어요. 그다음에 박정양, 윤치호 이런 그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 또 한쪽에는 이범진이나 민영환 같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서 불악부를 결성했던 거죠. 그럼 이 정동파의 어떤 성격은 뭐 약간 반일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완용이 여기 있어요? 아, 이때까지는 친미파라고 이때까지는 아니에요. 아, 그래도 이제 친미파일 수는 있는데 반일파라는 게 전 좀 또 충격적인 거죠. 근데 여튼 처음에는 이 정동파를 왕비파라고도 불렀어요. 손탁을 통해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는 거니까. 명성황후가 손탁을 통해서 정동파와 또 외교관들에게 손을 탁 내민 거예요. 정말 말장난이죠. 깊게 외웁시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공부 잘하는 따티가 있구만요. 이런 식으로 다 외우려고. 임진왜란 어떻게 외웠다고? 이러고 있을 수 없다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손탁이나 명성황후가 이제 외교 무대라고 하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삼국 간섭이 1895년에 초에 있은 이후에 이제 명성황후는 그 일본의 그 내정 간섭이라는 것을 뿌리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조선의 자주 독립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한 개국 기원절이라고 하는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손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니까 고종과 명성황후가 요 바로 이후에 인사이동을 단행해서 정군에 있었던 친일 인사들을 다 제거하게 되고요. 또 요직에다가 이제 정동파 인사들을 다 이렇게 세우게 되고요. 을미사변 발생 3일 전 그리고 이제 일본의 영향력 하에 만들어진 훈련대를 사실은 해산을 시키는데 그게 이제 을미사변 하루 전이었죠. 네, 을미사변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사실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 일본 입장에서는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이 굉장히 다급해져요. 네. 청일전쟁에서 이겼는데 삼국간섭으로 오히려 힘이 약하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러면서 조선에서는 갑자기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그대로 둔다면 청일전쟁의 전리품이라고 여겼던 조선마저도 잃게 된다는 이런 위기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아주 다급하게 이런 엄청난 일을 벌린 겁니다. 명성황후를 제거하자. 네. 명성황후를 제거한다는 결국 러시아 영향력을 좀 근본적인 부분에서 차단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걸 우회해서 벌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가장 큰 걸림돌 누네카 씨가 명성황후였다면 역으로 조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존재였네요. 고종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든든한 정치적 파트너였을 텐데 얼마나 지금 이게 상실감이 클까요? 명성황후가 죽은 다음에 완전히 내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궁궐 수비도 다 친일 성향의 부대로 싹 바뀌게 되고요. 고종의 개인 시중 들어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내각의 구성원까지 다 친일 인사로 채워지게 되는 거니까 이건 사실은 너무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아내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완전히 궁궐에 갇힌 천국이 돼버렸네요. 졸지 포로가 돼버렸어. 포로죠 진짜.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네. 아이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발밑에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꺼내야 돼서 뭐가 많아요 우리 발밑에. 발밑에 뭐가 많아. 네. 진짜 오늘 이게 무슨 뭐예요? 금고? 네, 이게 구두 신발 그런 통 같은데. 네, 이게 당시에 고종의 심리를 알 수 있는 물건입니다. 네.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네. 아 잠겨 있네. 네. 열어보세요. 금고 잠겨 있어. 답답하게 뭐 있을 것 같으세요? 고종의 네. 심정? 그러니까 고종의 마음이 담겨 있다. 아 고종의 마음? 네, 마음이 제가 네. 마음을 들고 온 거예요. 네. 이런 한 거죠 이렇게 안에 폐물 같은 거, 기념품 같은 거.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장가라서요. 애지중지한 비싼 어떤 그러니까. 귀한 건가 보다. 뭐야? 예? 통조림하고. 이게 뭡니까? 계란? 달걀? 날달걀입니다. 통조림은 왜 통조림하면 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좀 더 의지를 해야 되겠다. 미국 쪽으로 이렇게 통조림. 네. 그만큼 마음을 졸인다. 마음을 통째로 졸이고 있어요. 깨질 것 같은 어떤 조선의 위기. 아, 정말 누란의 위기. 누란 짓에다. 누란의 누란 짓. 네. 이 두 개 공통점은 둘 다 먹을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독을 넣을 수 없는 것. 그렇잖아요. 이 고종이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거치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전부 친일파 일본 사람들만 득실거리는 네네.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젠가 나도 독살할 수 있다는 이런 걱정을 늘 하고 살게 되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 독살 공포증 때문에 이렇게 자기 앞에서 딴 통조림, 자기 앞에서 깬 달걀 이런 것만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다 못한 외국 공사관의 그 부인들이 네. 수라를 통에 담아서 자물쇠를 잠근 다음에 아, 이렇게 네 가지고 와서 열쇠를 건넸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다 진짜. 정말로 처음 아는 사실. 와, 근데 정말 철밥통은 들어봤지만 자물쇠 밥통 들어봤습니까? 미국의 네? 왕이? 아, 그러니까 이 양철통에 수라상을 날랐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네. 어떻게 보면 뭐 철가방의 원조인데 이게 좀 웃을 수만은 없는 네. 모습이네요. 그렇죠. 바로 이런 처지에 있었던 고종을 구출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정동파, 정동불학부라고 네. 했던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경복궁의 춘생문을 통해서 이제 진입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네. 이제 춘생문 사건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아 고종 네.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에요. 마치 그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데 공중에서 동학줄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반전이 있습니다. 또 뭐요? 내부자의 배신. 아, 유명한. 이게 원래는 궁궐 안에서 호응하기로 했었던 당시 이제 친일의 대대장 이진호란 사람이 있는데 약속해놓고 이제 겁이 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가서 이제 일본한테 다 불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온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군대가 대응해 있었고 패배하고 이제 쫓겨나게 되고 말았던 거죠. 큰일 났네요. 춘생문 사건이 실패로 끝나니까 일본이 이것을 역이용합니다. 그에 앞서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일본의 낭인들이 경복궁을 그 난입한 적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나 이때 춘생문에 그 군대를 끌고 들어간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돼?
세력. 네, 그래서 이거를 서양 세력이 주도한 국왕 강탈극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이 만행에 물타기를 하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다. 네. 동일하게 처리해야 된다. 야. 이래서 미우라 공사를 비롯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 관련자들을 이때 전원 석방시켜 버립니다. 맞아.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불 끄러 들어간 119 대원이고 나는 훔치러 들어간 도둑인데 어쨌든 주거침입이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말이 안 되죠 지금. 결국 이제 절박한 처지에 있었던 고종은 러시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자라는 어떤 새로운 또 제2의 춘생문 사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원래 이제 궁을 빠져나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 1896년에 있었던 아간파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참 이런 상황에서 좀 고정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어느 대사관으로 갈 것이냐 뭐 이 정도의 결정. 핵심 참 아쉬운 오늘 그날을 살펴봤는데 나름 어쨌든 조선 입장에서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열강의 기대에서 독립을 지키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는 자국의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딱 실증하는 사건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하려고 했던 일본 측의 그 목적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성공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이게 결국에는 을미의변과 같은 이제 대대적인 반일 운동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일 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까지 계속 치르게 되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자체가 불행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돼버렸다. 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명성황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 민비라고도 불렀어요. 이 말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말이죠. 명성황후는 시호예요. 그러니까 태종에 비해 원경황후도 민씨지만 민비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이름 명성황후라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당시에도 왕비가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어요. 여성 정치인으로서 명성황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비분관계하고 그 통한의 어떤 마음을 그냥 역사라고 묻어두지 말고 우리 정말 잊지 말고 항상 오늘을 사는 우리로서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한 고종이 이제 반격에 나섭니다. 고종의 반격, 제국을 꿈꾸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 명멸과 성, 성쇠의 역사요. 황, 황운에 기대어 문득 바라보나니 후, 후회와 통안의 세월만 아득하여라. 이게 딱 명성황후의 심정일 것 같아요. 네.